안녕하십니까, 정연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현충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좀 잡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보충하고자 장훈 선생님이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삼합과 묘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묘지와 고지의 확실한 차이점이라든지 묘지는 어떤 작용을 하고 고지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삼합의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진술 충미에 대한 어떤 작용과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참고해서 보실 분들은 훨씬 더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책을 한번 사서 카페 들어가서 사셔가지고 구입을 해서 같이 응용을 해서 들으시면 더 빠른 이해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사주 구조 중에서 예전에 카드라 방송에서 토가 많은 부자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토는 왜 그런가? 왜 토가 많으면 부자일까? 자, 진술충미의 토는 삼합을 마감하고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토라는 것은 봄에 작용, 그러니까 겨울에 했던 작용들을, 그러니까 신자진 작용에 의해서 진토가 담는 것은 수기를 담죠. 그러면 진월에는 수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수기를 마감하고 목기를 조절합니다. 왜 목기를 조절하느냐? 진토 안에 있는 을목이 서서히 작용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로 내리던 그 간목의 기운이 을목으로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을목이 묘진사부터 활동을 확실히 시작하기 때문에 목기를 조절하고 수기는 마감되고 그리고 화기는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오술부터 화기가 증폭이 되죠. 그래서 3개월 3개월 모든 것이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가면서 겹치는 부분과 나눠지는 부분이 서로 작용을 조절해 가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주 구조 안에서 그 진토가 있는데 수기가 전혀 없다, 담을 게 없다, 그러면 그건 물질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운에서 수기가 온다든지 그 수기가 자수로 오냐 해수로 오냐에 따라서 또 작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담느냐, 그리고 어느 위치에 진술 충미가 작용을 하느냐 해서 부자의 구조가 초년에 좋든지 중년에 좋든지 말년에 좋든지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초년에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말년에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중년부터 잘 살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토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형충파에서는 형충파로 인해서 사고라든지 물질의 파산이라든지 뭐 어떤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느니 이런 나쁜 쪽으로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술충미의 이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주 예문을 보면서 오늘은 진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자분이고요. 신의 임진, 무진, 경진입니다. 자, 이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진진이 많으면 조금 안 좋다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이 있고 수기로 풀어지면서 진토로 모이는 것은 재물도 되고 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직업궁의 진토가 이미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피아노 선생님입니다. 피아노 선생님이시고 피아노를 하시다가 육아 때문에 잠시 이제 97년도 결혼 전까지 피아노를 하시다가 결혼하고 나서 그만두셨다가 김연년부터 다시 피아노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면 왜 피아노 강사일까? 자, 수기만 많다, 해만 많다, 임수만 많다 하면은 파도와 같이 흘러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토로 인해서 딱 담아지죠. 그러면서 진진, 이런 파동, 진진 같은 것끼리 있으면 어떡해요? 서로 부딪히거나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진으로 인해서 이 피아노의 어떤 파동처럼 일어난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보면 금이 수에 풀려서 화로 나가거나 금이 있으면서 수기가 많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앞에 임수가 있고 뒤에 병화가 있죠. 자, 이런 사주구도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앞에 임수가 있다는 것은 이게 어둠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말년에 병진에 가서 병화가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끌어내주기 때문에 오히려 말년이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병화 임수와 반대로 여기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밝다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말년에는 그냥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몰입되는 거,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거, 뭐 정화가 같이 왔을 때 인정기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를 가지면 또 뭐 정화라든지 다른 게 와서 전문가의 다른 업을 또 제 터닝 포인트를 또 만들어서 직업을 또 바꿀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임수가 앞에 있고 병화가 뒤에 있는 경우 말년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또 운에서 또 화기운으로 가는 경우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봄에는 진토다. 신자진 합으로 인해서 삼합이 운동이 물질을 생성하고 크게 성장시키고 발육시키다가 진토에 가서는 쇠멸한다는 거죠. 없어지고 조절하고 다른 역할로 또 이동이 되고 그래서 진술충미는 물질을 담는 공간이다. 그러면 사주 안에서 물질을 담을 때 이런 경우 해수나 임수가 없었다면 부자가 될 수 없죠. 재물이 모여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담을 게 있어야 담을 공간이 있어서 그게 창고가 되든 묘지가 되든 가는 그 기능을 충분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터만 잔뜩 있고 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분은 쓸모없는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 우리가 스님들을 한다든지 종교 철학을 한다든지 명리를 한다든지 저희처럼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구조와 정신을 구조하는 구조는 약간 다른데요. 이렇게 해진이 있는 경우 물질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